어제 따서 팔지 못한 딸기도 많은데 추가로 더 많은 딸기를 딴 부부. 너무 무거워. 또 플리마켓에 가는 건 아니겠죠? 됐어. 아싸, 천천히 가면 돼. 이 위에 막 하나 더 안 올려도 될까? 안 올려도 돼. 괜찮아. 갔다 올게. 아, 딸기 안 엎어지게 조심히 가야 돼. 네. 조심히. 큰일 나는 거 알지? 알았어. 다시 따면 되지 뭐. 막 표정 봐라. 알았어. 갔다. 갔다 올게. 10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각종 소외 계층에 기부를 해왔던 부부. 요즘은 맛있는 딸기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이 자주 찾는 급식소와 소외 계층 가정에 나가는 도시락에도 부부의 딸기가 간식으로 포함되곤 한다는데요. 퇴직금 등을 모두 시설에 투자했고 농사를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기부만큼은 이어가고 싶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주방에다 두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딸기 여기다 두면 돼요? 아, 네네. 수확 계절에는 한 달에 두 번씩 딸기를 기부했던 부부. 저 이렇게 많이 안 가져갔나요?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바빠서 수거해가지 못했던 박스만 이 정도입니다. 마음은 있어도 실행하기 어려운 일. 이것 또한 추진력 좋은 아내가 물꼬를 텄습니다. 그 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다는데요. 아이고, 아니네. 이렇게도 또 나가시는 거. 제가 나가는 건 오늘 처음 보네요. 이렇게 포장되는 거는 맨날 갖다 주고만 가니까 이렇게 포장되는 거 처음 봐요. 아, 그래도 전보다는 신맛이 많이 올라와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냥 드시기는 크게 불편하시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하긴 어르신들이 좀 네. 실다라고 하면은 잘 못 드시죠. 네, 그렇죠. 알아야 돼요. 50대 어르신들 배식하실 때 나이가 또 나가고 또 여기 오지 못하는 분들한테는 우리가 배달 나갈 때 이렇게 두러미로 담아갖고 도시락 위에다 올려갖고 가갖고 배달도 하고. 하루에 도시락은 몇 개씩 나가요? 도시락은 지금 우리가 키로가 70개. 70개? 에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빠지고 들어가고 그러면은 이제 네. 한두 개 정도 그래도 모자리는 양은 말씀해 주세요. 주시는 양에서는 지금 기다리는 건 없어요. 남아서 그래. 저희도 회원들도 하나씩 바꾸고 있어요. 네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 어째 농장에 많이 없다 그랬어. 아, 후원을 얼마만큼 해줬길래. 아, 여기다 상자가 여기다. 들어갈 때가 없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아닙니다. 보내서 감사합니다. 네, 가볼게요. 네,